좀 자랑스럽고 좋은데. 아니, 집에서 이렇게 부르는 걸 이해가 어떻게 그런 데 가서 큰 소리로 그냥 그러니까 거기 해산물 파는 그분이 그러잖아. 삼남 아빠한테 백옥자님 오셨어요. 막 그러잖아. 남편이 이 사람은 옥자씨 없으니까 불러줄 때가 좋은 거야, 이 사람아. 그 요즘에 그 나온 그 옥자라는 영화도 있어요, 엄마. 응? 아, 거기서 갑자기 영화 얘기가 왜 나와. 옥자 여기 되게 귀여운데? 엄마 여기 봐봐요. 개코 같은 소리 하네. 너 닮았다. 아, 좀 비교할 걸 비교해라. 아, 진짜. 아우, 나는 정말 이름 이거 너무 싫어. 이름 저기 바꿔버릴 거야. 아우, 나 이름 듣기 싫어. 내 이름. 아, 그게 스트레스로 생각하시는구나. 아우, 난 저거 충분히 이해해요. 백옥자. 한감정아, 왜 바꾸려 그러는 거야? 동사무소에 가서도 백옥자라 이름 부르면 싫고 병원에 가서도 백옥자님 그러면 그게 싫다니까 나는. 아. 창민이도 이름 바꿨잖아요, 최근에. 걔도 잘 된다며, 영화도 찍고 뭐. 아니, 근데 엄마 이게 창민이 형은 조금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이름을 개명한 건데 엄마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이제. 그럼 나이 든 사람은 그럼 사람 아니냐? 너